전 세계인들의 축제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하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세요? 나홀로 집에 케빈, 루돌프, 아니면 휘황찬란한 크리스마스 트리? 하지만 뭐니 뭐니 해도 산타클로스가 빠질 수 없죠. 하얀 수염과 후덕한 뱃살을 자랑하며 인자한 미소로 아이들에게 선물을 나눠주는 산타클로스야말로 크리스마스를 대표하는 상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호호호. 그놈의 새끼들 비싼 것만 쳐올라갔네 아주 그냥. 아이고. 그런데 우리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조금 다른 버전의 산타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그것도 무시무시한 뿔과 악마의 형상을 한 우는 아이들을 지옥으로 데려가는 산타를 말입니다. 평소 남에게 베푸는 것을 아끼지 않던 기독교의 성자 성 니콜라우스의 축일을 기념하여 가난한 아이들에게 선물을 나눠주는 전통에서 시작된 산타클로스의 전설은 지금도 아이들에겐 기쁨을, 어른들에겐 동심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부 유럽과 동부 유럽엔 우리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조금 특별한 버전의 산타가 있습니다. 바로 크리스마스의 악마 크람푸스입니다. 발톱을 의미하는 독일어 크람펜에서 유래된 크람푸스는 한 손엔 자작나무로 만들어진 몽둥이를, 등엔 아이들을 담아 데려갈 수 있는 자루를 맨 반은 염소, 반은 검은 괴물로 묘사되죠. 크리스마스 동안 착한 일을 한 아이들에게 선물을 주는 산타와는 정반대로 말 안 듣는 나쁜 아이들에게 죽방을 날리고 심지어 지옥으로 데려가기까지 하는데, 산타의 친구이자 파트너로서 각종 기념품과 카드에 함께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도대체 왜 모든 사람들이 즐거워해야 할 크리스마스에 이 무시무시한 악마가 등장하게 된 걸까요? 크람푸스의 기원은 12세기 바이킹들로부터 시작됩니다. 당시 바이킹이라 불리던 게르만족들은 약탈과 정복을 위해 온 유럽에 세력이 퍼지며 정착하고 있었죠. 그리고 이 게르만족들에겐 연말에 아주 큰 종교적 행사인 율이라 불리는 겨울축제가 있었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며 자신들이 믿는 신을 축복하는 행사였죠. 그리고 이 축제에서 어른들은 아이들에게 교훈을 들려주기도 했는데, 말 안 듣는 애들에겐 축제 기간에 그들이 믿던 저승의 여신 헬라의 아들인 검은 악마가 찾아와 못된 짓을 한 아이들을 자루에 집어넣고 익사시킨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뭔가 애들이 듣기엔 너무 거북한 내용이라고요? 바이킹이 어떤 민족입니까? 생존을 위해 거친 바다를 누비고 매일매일 약탈하던 사람들이잖아요. 이런 사람들 입에서 좋은 말이 나오겠어요? 뭐 쉽게 이야기하자면 우리나라 망태 할아버지 이야기의 하드코어 바이킹 버전이었다 뭐 이 말입니다. 이후 기독교가 유럽에 전파되면서 바이킹 시절에 아이들에게 들려주던 검은 악마의 전설이 같은 시기에 선물을 준다고 잘 알려진 기독교의 성 니콜라우스 전설과 뒤섞이고 결국 산타와 함께 다니는 크람푸스의 이야기로 전해지게 됐죠. 처음엔 악마가 나오는 크람푸스 전설을 기독교에선 질색하면서 없애버리려고 했지만, 아이들에게 선물을 주는 산타 이야기보다 못된 짓을 하면 두드러 팬다는 크람푸스 이야기가 더 효과가 있자 그냥 내버려 두기로 합니다. 이후 지역과 나라에 따라 크람푸스는 산타의 도우미로서, 아니면 탈 것, 심지어 산타 그 자체가 되기도 했으며, 이 환상적인 듀오의 이야기는 전 세계로 퍼졌습니다. 아 뭐 그건 그거고, 산타는 지금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크람푸스 이야기는 왜 모르냐고요? 19세기에 들어서 크람푸스는 조용히 세상 사람들로부터 잊혀지게 됩니다. 이유는 바로 돈 때문이었습니다. 19세기 말 착한 아이에게 선물을 주는 산타클로스의 이야기는 실제로 그 선물을 파는 전 세계의 회사들 입장에선 매우 좋은 돈벌이가 될 수밖에 없었죠. 회사들은 종교적 색채를 가진 산타의 이미지를 지금 우리가 아는 배불뚝이 할아버지로 바꾸고, 주요 고객인 아이들에게 공포감을 줄 수 있는 크람푸스를 각종 크리스마스 기념품에서 하나 둘 삭제해버리기 시작했죠. 이후 썰매를 끄는 술록들과 선물을 만드는 귀여운 요정들의 이미지가 산타의 파트너 자리를 대신하며 착한 아이에겐 선물을, 나쁜 아이에겐 벌을 준다는 크리스마스의 이야기는 돈 내는 선물과 그것을 나눠주는 산타 할아버지만이 남게 됐습니다. 이러니 크리스마스가 다른 나라들보다 더 늦게 공휴일로 지정된 한국에선 이 악마의 존재를 알 수가 없었죠. 게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크람푸스 전설의 본고장이었던 유럽에서도 1930년에 들어선 히틀러 정부에 의해 허무맹랑한 악마 이야기 같은 전설은 필요가 없다는 이유로 크람푸스에 대한 모든 것들이 금지되며 명맥이 끊기게 됩니다. 그렇게 크람푸스는 많은 이들의 기억 속에서 사라지는 듯 했지만, 히틀러의 지배가 사라진 이후 전통을 되살린다는 목적으로 다시 오스트리아에서 매해 12월 5일마다 크람푸스의 밤이라 불리는 크람푸스 나우트 축제가 다시 열리게 됐고, 2000년대에 들어와선 미국을 기점으로 물질적으로 바뀐 크리스마스와 산타 이미지에 질려버린 사람들에게 인터넷을 통하여 크람푸스가 알려지게 되면서 악마 산타라는 유니크함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컬트적인 인기를 끌게 됐죠. 이제는 크리스마스 때마다 각종 축제들과 영화 그리고 게임에서도 당당히 등장해 크리스마스를 대표하는 캐릭터 중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오우야. 무시무시한 크리스마스의 악마 크람푸스. 아이들이 나쁜 짓을 하지 않고 올바르게 크길 바라는 부모님들의 마음과 크리스마스의 정신이 담긴 존재였기 때문에 수많은 해프닝에도 사라지지 않고 불멸의 존재로 우리에게 알려지는 게 아닐까요? 몰라도 상관없는 일식 몰상식. 다음 시간엔 좀 더 재미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